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5.18 민주화운동과 제주 4.3 사건은 중요한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 사건의 아픔을 치유하고 미래로 향하는 희망의 등불을 켜기 위해 광주시와 제주도의 두 기관이 손을 잡았습니다. 지난 7일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과 제주 4.3 평화재단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관련 업무 및 기록, 전시, 교육 홍보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제주 4.3 평화재단은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모델로 제주 4.3 사건 기록물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기 위해 몇 년간 준비해왔는데요. 이를 계기로 두 기관은 제주 4.3 평화기념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5월 19일부터 6월 21일까지 4월에서 5월로를 공동 개최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전시는 5.18 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상설 전시하던 콘텐츠를 제주 4.3 평화기념관에서 재현하고 기록물과 관련된 영상, 도서, 그림책 등을 소개합니다. 광주광역시는 두 사건에서 공통으로 발생한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유린을 재발견해 민주, 인권, 평화정신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용화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장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특별전시를 제주 4.3 평화재단과 함께 공동 개최함으로써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아픔의 페이지를 채우고 있는 제주 4.3과 광주 5.18이 함께 희망의 역사를 써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주 4.3 평화기념관에서 개최되는 이번 특별전시는 기간 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할 수 있습니다. 가장 광주다움을 상징하는 단어는 뭘까요? 찬란한 햇빛의 고장인 광주를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는 바로 빛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광주다움을 담은 빛의 조형물인 무등의 빛이 도시의 관문인 톨게이트에 설치됐습니다. 무등산을 형상화한 무등의 빛은 전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비정형 미디어 아트로 그 규모가 가로 74m, 높이가 8m가 됩니다. 지난해 10월부터 공사를 진행해 최근 마무리됐고 김민국 나우 엔지니어링 건축사 사무소 대표와 이인한 미디어 아티스트가 협업한 조형물이기도 합니다. 서울에서 광주로 진입하는 방면에서는 의향, 예향, 미향 등 삼양의 광주다움이 빛을 통해 세계로 뻗어나가길 바라는 소망을 담아 광주다움을 상징하는 미디어 아트를 발광 다이오드 미디어 파사들을 통해 송출합니다. 광주다움을 상징하는 미디어 아트의 내용으로는 무등산의 사계절과 낮과 밤, 광주의 빛 등이며 영상은 총 8분 30초 분량으로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광주에서 서울로 가는 방면에서는 광주 시민을 상징하는 가로 세로 10cm 규모의 스테인리스 픽셀 12,000개를 설치한 윈드베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바람의 방향에 따라 흔들리는 픽셀은 바람에 따라 흔들리는 무등산의 또 다른 매력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무등의 빛을 선보이기 위해 지난 8일 오후 장성 남면에 있는 광주 톨게이트에서 광주광역시와 광주 비엔날레가 작품 시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시연회에 참석한 이용섭 시장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광주다움을 담은 상징 조형물이 준공돼 더욱 의미가 깊다며 무등의 빛이 민주, 인권, 평화의 광주 정신을 발산하는 광주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광주광역시의 톨게이트 미디어 아트가 세계로 뻗어나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다음 소식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취약계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신안군의 소식입니다. 신안군이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보건복지 서비스로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방문 간호사들은 어르신들과 건강 취약계층에게 수시로 전화해 안부를 살피는가 하면 마스크를 배부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 활동과 함께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발생한 의료 공백을 메꾸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신안군에서는 지난 두 달여간 읍면마다 건강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 건강기를 신설해 찾아가는 보건복지 연계 서비스를 실시한 결과 총 1,731가구를 방문하는 보건서비스 246회, 복지서비스 554회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서비스는 대부분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해 고령자에게 건강검진과 치매선별검사 및 우울검사를 실시하고 치매 대상자에게 기저귀 등 조호물품 등이 보급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 가구의 문제에 따라 긴급 생계비나 의료비를 지원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며 밑반찬 또는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연계하기도 하면서 즉각적인 맞춤형 서비스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비스를 실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낙상 위험성이 높은 주택 출입구를 방문 간호사가 신한궁 복지재단에 개선을 의뢰해 위험 요소를 해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신한군은 지역 자원을 촘촘히 연계한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위기 상황을 해결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체계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박우량 신한군수는 고령사회로 인한 취약계층이 늘어나고 있어 방문 간호사를 대폭 늘려 통합적 방문 건강관리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노약자나 건강 취약계층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 새롭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영암군이 새로운 제도로 혼란이 생길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을 보전하고 농촌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개편 내용으로는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 원이 지급되는 소농직불금과 경제면적 구간별로 단가가 차등해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이 있습니다. 학산면에서는 지난 8일부터 6월 말까지 2개월간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으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긴급 이장회의를 갖고 개편 내용과 신청 주의사항, 마을별 접수 일정 등을 설명하며 혼란을 최소화했습니다. 김명선 학산명장은 공익직불제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농민들의 혼란과 불편이 예상되고 있어 전방위적인 홍보 안내 활동을 통해 신청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울러 공익직불제도의 궁극적인 목표인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학산면이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농민을 위하는 학산면의 발빠른 대처로 지역 농가의 공익이 증진되길 기대합니다. 우리 동네에 관한 모든 것 스마트라이프 TV 내 고향 뉴스에서 함께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더 편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